오빠 남산 보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영상 찍어서 남산 다 와가지고 있네요. 뽀뽀가 한창 높은 빌딩에 올라가고 싶어 할 때 가봤던 남산타워도 저 멀리 보이고 남산 밑에 펼쳐진 용산가족공원도 볼 수 있어요. 너무 멋진 날씨예요. 호모사피엔스 전시회 관람 후 뽀뽀와 뽀동이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이번엔 뽀뽀와 뽀동이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중국 고대 청동기 특별전에 가봤답니다. 전쟁과 같은 생사를 가르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 왕은 직접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의식에 사용하는 청동 그릇에 드리는 정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괴수 얼굴이 떠오르는 기괴한 무늬, 탄성을 자아내는 압도적인 크기와 형태는 신에게 바치기 위한 제례 도구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들고 있어야지. 아니 걔가 인식하게 가만히. 이처럼 신을 위해 사용되던 청동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의 권력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 찰기가 사용되자 청동기는 일상 용기로 쓰임새가 다시 한번 바뀝니다. 아니 한자가 그림이었어? 근데 너 저 한자 읽을 수 있어? 한자